눈물 구름처럼 흘려 떠나가.
왔어요. 지금 연습하는 중이니까 원래 연습하려고부터 잘하니까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돼. 자, 다음 노래는 이제 다다같이 이제 지금부터는 잘 부르는 노래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잘 불러서 여러분들에게도 노래 또 한 곡 시켜드리고 좀 있으면 이제 저 끝나면 저희 이제 파워의 여신 라이프마님께서 또 올라오시거든요. 올라오시면 또 공연 또 기가 막혀. 와, 진짜 너무 잘하죠. 그래서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사회주의 꽉 채워서 우리 이제 라이프마님 모셔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 아까 이거 아까 누가 신청곡 하시더라고. 자, 노래 해볼게요. 죄송하고 지금 왜냐면 관객석에 이제 몇 분 앉아 계시다 보니까 저희 그분들 위주로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달달의 18번 곡 가자.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노래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야지. 자, 갑니다. 이거 이게 내 18번 곡이니? 곡다가 정신 차려.
복직 원래 쟤랑 나랑 뚜이시에요. 원래 그치. 자 신나게 터지더라면 안 돼. 신나게 가요. 이 자리에서 계속 공연할 거거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체험 물고기 잡이 체험도 하고 그리고 노래자랑도 해요. 노래자랑도 경품이 어마어마해. 아버지도 한번 올라오셔서 노래도 홍보하시고 해야지. 자 여러분들 시간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토요일마다 한번 오시면 정말 재밌는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오세요. 자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빈잔을 신청했는데 빈잔 내가 한번 해볼게. 자 빈잔 빈잔도 하고 찻잔도 하고
빈자랑 냄새. 원래 이렇게 하면서 딱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 제가 장가를 못 갔거든요.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어서 장가를 못 가는지, 하, 여자들이 안 오고 이상하게 저 태도는 저런 놈이 막 자꾸 꼬여. 하, 남자는 꼬이고 여자는. 이러다가 나 누가 나한테 핏 좀 받아. 진짜 뭐 별거 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노래 몇 곡만 해드렸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주시니까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진짜 또 만지면 안 됐어요. 조금만 만지면 내 시간이에요. 원래 이렇게 큰 돈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긴 해. 진짜 하긴 하거든. 이 자리에 오르면 이 머릿속이 거기서는 아 저는 잘한다 못한다 알지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딱 올라온 순간 내가 무슨 노래를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항상 말조심, 행동조심, 몸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하, 이렇게 그 저희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잘한다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진짜 저 이제 라이프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돈을 주시면 울기까지 하셔. 너무나도 고마워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진짜 잘한 것도 없는데 열심히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남다른 이유로 가자. 그 이유로 하나만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큰아님님 근데 또 되게 미인이시더라고요. 아까 영상통화를 봤는데 되게 미인이시오. 아 깜짝 놀랐어. 감사합니다. 자, 남자는 이유로 가면서 이 자리에 또 한번 빛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코 가자. 숨기는 것을 나도 내 시선 자랑
때까지 제가 저 골탕 먹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도 지금 웃고 너무 있다. 잘해요. 나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쟤도 골탕을 좀 먹여야 될 것 같아서 나만 지금 딸 뻘뻘이면서 이렇게 춤도 추면서 노래하면서 하는데 쟤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 번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골탕 먹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난타를 해가지고 쟤를 한번 골탕을 한번 먹여볼 거예요. 그래서 복둥이하고 저랑 둘이서 난타를 좀 멋있게 여러분들 앞에 이 어머니 아버지 앞에 멋있게 한번 해볼 테니까 박수 한번 주시고 알겠죠? 감사합니다. 자 복둥아 나와자 빨리 너 정말 또 나와라. 이런 거 숙소가는 거 그냥 다 지 뜯어버린다 진짜. 예? 뭘 빨아요? 깜짝 놀랐어. 뭘 빨아 그래요? 나왔다. 빨리 와. 은근해 버드님 알라뷰. 어머 재성님 오셨네. 재성님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달달한 분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자 아까 라이프마님 독대형 나랑 맞춘 노래가 있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돌아와 돌아와 MR로 된 거 하나 있는데 그걸 저랑 오늘 낮에 복대형 나랑 맞춰봤어요. 군대를 한번 해주세요. 오늘 처음 맞춰봤거든요. 처음 맞춰봤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네. 손발이 일단은 한 개도 안 맞아. 한 개도 안 맞고 음도 안 맞고 북도 안 맞고 장구도 안 맞고 춤도 안 맞고 다 안 맞아. 다 새로 또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진짜로 보지 말고 오늘 저 복덕이랑 저랑 이 노래 처음 맞춰봐요. 처음 맞춰봤는데 너무 안 맞네. 나중에 정말 사람들 꽉 찼을 때 이제 정말 멋있게 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연습 중이니까 못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단장님 찾아요. 단장님 찾아요. 이게 사살마다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 봐. 내가 이렇게 꼭 가방 한 번씩 이렇게 질러 그렇죠. 들려줘야지 제 목소리를 들리나 봐. 아 근데 이것 또한 나 불공평하네. 왜? 아 쟤는 나 골탕 먹이는데 왜 같이 북치고 장구 치냐. 또 나도 힘들. 아 나도 힘들고 이거 뭐지? 왜 낚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 아무튼 저희 이제 뭐 아직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쟤들 저때는 저렇게 했는데 괜찮아지네? 괜찮아지네? 좋아하네? 잘하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발전할 거니까 이제 가시려고요? 갈 때 되셨구나. 괜찮아요 뭐. 근데 엄마 제비 하나만 사주라. 한 개 5천원 두 개 만원인데 되게 맛있어. 복분자 제비인데 되게 맛있어요. 야, 복통아 제비 하나 갖다 드리자.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사주니까 그나마 내가 오늘 계시를 하네. 자, 제가 뭐 공연을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워낙에 날씨도 더웠고 저는 지금 여기서 보름째 하고 있는데 날씨도 워낙 더웠고 되게 많이 힘들었고 진짜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진짜 하루 기껏해야 아니 숙소도 못 벌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그렇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그걸 좀 충족하고 싶은데 열심히 할 거.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복이 오겠지. 그죠? 이제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하는 자에게는 항상 실패는 높다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아유 또 저하고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분이 오셨네. 저랑 비슷해가지고